본문 1, 한 줄로 요약하면? 그렇죠. 정말 달랐어요. 선생님이 직장, 외국은, 저기, 무역회사에서 처음 직장을 할 때만 해도 여직원들이 출근하면 뭐 했냐면, 우리 직원들, 책상 위에 있는 재털이 치우고, 깨끗이 재털이 닦아가지고 넣는. 혼자서 다 못해. 여직원이 한 4명인가 있었는데. 누군가는 또, 그 직원이 출근하면 커피 타다 줘야 돼, 자동으로. 지금 그런 거 하면 큰일 나죠. 자, 일단, 내용 요약한 거 1번. 아직도 차별은 있어, 내가 볼 때는. 자, 2번. 우리나라에서 봐도 아직 장관들 중에 여성 장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지요. 기업에서도 임원이라고 있는 임원급의 사람들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여전히 사회적 차별은 있는 것 같다. 세 번째. 여자니까 대학 들어가면 안 돼, 이거야. 말이 됩니까? 배심원단도 여자들은 안 된다. 왜? 여자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한다. 이렇게 차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거든? 심지어는 여자한테 무슨 신용카드를, 근데 이런 시대도 있었다라는 거. 미국에서. 자, 우리 핵심 어휘 보자. effort, compete with, search as, politics, display, talent, domain, male dominated, sector, accept,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as natural, 자연스러운 것으로, role, in the course of time, 그렇죠. progress, recently, severely, restrict, limit란 말을 쓸 수도 있어요. 뭐뭐 때문에라는 뜻을 나타내주는 말은 due to, owing to도 있고, thanks to, thanks to는 뭐뭐 독특하게 그런 얘기지. 뭐뭐 때문이라기보다는 because of나 on account of 다 있다는 거 조심하고, irrational 그러면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또 discrimination 그러면 차별, 동의어 다 외우세요. 서술형 준거 가지고. against는, 반대하여, 그렇지, 지금 쳐. consider는, 뭐뭐라고 생각하라. value는, 명사를 쓰이면 가치이고, 동사를 쓰일 때는, 소중히 여기다라는 동사로 더 쓰이는 거죠. not a until b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그렇지. B하고 나서 야 A하다. 그 다음에 equality, noble, privilege, eligible for, 자격이 있는, admission, 허락, Ivy League, 아이비리그는 미국의 상위 12개 대학을 아이비리그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2A, 2B는 so a that cannot be로 바꿀 수 있는 거지요. 스테이트는 true. 그 다음에 keep A out of B. jury 주어로, 풀. 우리 보통 이제 강사 풀 그러면 강사로서 쓸수 있는 그 범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풀이지, 무릉덩이 이런 말로 쓰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얼리 풀 그러면, 프레질, 연약한, 깨지기 쉬운 이런 것들이 다 프레질이고, 포러블, 심플, 세틱, 바이네이처, 리메인, 오브젝티브, 어큐즈 A 오브 B. 오펜스. 오펜스, 화나게 하다, 공격하다, 범죄 이런 말도 많이 쓰이고요. 아, 감정동사 나올 때는 뭘 조심하라고 했어요? 감정동사 나올 때는 사람 주어 뭐냐고 사람 사물 주어 PP 그리고 사물은 사물 주어 사람 주어 PP 사물 주어 ING 있잖아. ING 옛날에 좀 갑자기 수동태를 얘기했네. 자, 그다음 명사절 연결사를 씁니다. 목적어 자리 명사 나오는 자리지. 그 자리에 나오는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는 대시다. 그래서 나와 있는 문장을 보니까 Most people would be surprised.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래곤 했다 이런 얘기. Most 대신에 almost 쓰면 안 되고요. Most는 형용사, 부사, 명사 다 쓰입니다.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인 거야. Almost를 쓰면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래곤 했다, 놀라곤 했다. Surprised가 감정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를 쓰인 거고, 감정사 동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원인을 나타내 주는 거야. 그러나 대디아를 알고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라곤 했다. 알다 이후에 뭐를 알다에 해당되는 조직이지. 목적어 자리에 나온 완전한 문장을 대시 이어주고 있고. However는 그냥 삽입입니다. 삽입. 문장 중간에 따옴표, 콤마 양쪽에 강조하기 위해서 however를 중간에 넣은 거죠. 아, 병렬 구조 볼까? They were thought. 그들은 생각이 되어 진 거지요. 수동태니까. 뭐라고? 너무나 A에서 B 할수 없고, 너무나 C에서 D 할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졌었다는 거죠. 본문 들어가 볼까요? 자, 본문 1. 제목을 보니까 Breaking the Unbreakable 그렇지, 그렇지. Breaking은 깨트리기 그런 얘기잖아. 허물어버리기. 뭐를? 깨트릴 수 없는 것들을 깨트리기 그런 얘기지. 앞에 U, N이 들어갔지? Un. 상대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지. Unbreakable을 그러면 깨질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견고한 그런 뜻이 되겠어.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 형사이기 때문에 견고한 것들을 깨뜨리기. 됐지요? 깨줄 수 없는 것들을 깨뜨리기. 됐지? 우리나라에서 여성 대통령으로 쓴 여성 대통령이 한 명밖에 없었잖아, 그렇지? 사람들은 견고한 벽을 잘 깨뜨렸던 거죠. 끝까지 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고요. 나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아쉬운 거는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대통령으로 17년 동안을 집권, 18년 동안인가 17년 동안 집권하는 동안에 최고 권력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말투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은 몸에 배웠어요. 의전 이런 거에 관련된 말. 그런데 자기 내면 세계를 굉장히 강하게 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고 그러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되거든. 공부를 많이 안. 공부를 많이 안. 자, 내용 들어가죠. 오늘날, women are displaying. 여성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뭐를? 그들의 재능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대요. 어디에서? Almost 거의 every domain, 모든 영역에서. 무엇에? Of human effort. 인간 노력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오늘날의 여성들이 재능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compete with men, 남성들과 경쟁을 한대요. 어디에서 경쟁한다는 거야? Once, 과거의 한때 이런 뜻이야. 한때는
male dominated sector. 남성이 지배하다. 남성 지배적인 분야에서 지금은 여성들이 남성과 경쟁을 한다. 자, 한때 남성 지배적인 영역, 예를 들면 정치 영역, 비즈니스 영역, 과학과 기술 영역, 그리고 스포츠 영역에서. 됐지요? 한때는 여성이 마라톤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허락이 안 됐던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그 뒤를 보니까, in the course of time, 세월의 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지, 그쵸? 코스가 과정이지, 과정. 아, 시간의 과정, 다시 말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여성들의 권리가 have progressed, 발전했어요. A lot, 엄청나게 발전했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accept, 받아들입니다. 뭘? 여성들을 어디에서 in these roles 이러한 역할들에서의 여성들을 as natural 자연스러운 것,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most people would be surprised.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랄 것 같아요. To know However, that. 그러나 대 이하를 알면 놀랄 것 같다. 뭐를 알면? As recently as the 1960s, 1960년대 정도의 최근까지만 해도 이런 시기. 1960년대 최근까지만 해도 여성들은 severely, 심하게, 심각하게 restricted, 제한이 되어졌습니다. 어디에서 제안을 받았다는 거야? 그들의 working lives. 자기들의 근무하는 삶. 직업의 영역에서의 삶. 직업, 그들의 직업의 삶에 있어서 심하게 제안을 받았다. Due to, 뭐 때문에? 비합리적인 차별. 그들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 비이성적 차별 때문에 그들의 워킹 리브스, 직업 여성, 직업을 갖는 여성으로서의 그 삶에 있어서 아주 심하게 제약을 받았었다 그런 얘기죠. Even in America, 심지어는 미국에서조차도, 근데 미국이 어떤 나라야? 평등이 has long been considered, 오랫동안 생각이 되어졌던 나라. 뭐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One of the noblest human values, 가장 고상한 인간의 가치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등이 생각이 되어졌던 미국에서조차도 women were once not able to enjoy, 여성들이 한때는 즐길 수가 없었어요. The same A as B. B 같은 A를. 자, B는 뭐냐면, 남자들만큼의 권리와 프리빌리지, 특권들, 남자와 똑같은 권리와 특권들을 즐길 수가 없었대. 그것도 for no reason, 이유도 없이. 어떤 이유? 그들이 여자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유도 없이. 다시 말해서, 오직 여자라는 것 때문에 남성들과 같은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가 없었다. 즐길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지. 자, women also were not eligible for admissions. 여성들은 또한 입학에 대한, 입학 허가에 대한 자격도 없었대. 자, 어디에 대한 입학 허가? Ivy League Universities, Ivy League 대학의 미국 상위 최고 대학에 대한 입학 허가 자격조차도 없었습니다. Yale and Princeton, 예일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이 did not accept women students, 여학생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1969년까지.
69년이 지나서야 여학생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지. 됐죠? 자, in some states in America,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여성들은 were kept out of, 배제되었어요. 어디에서 배제되었어? Jury pools. 배심원단에서 배제되었대. 왜냐? They were thought. 여성들은 뭐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To A, to B. 아까 했었죠? To C, to D. 너무나 A에서 B할 수 없고, 너무나 C에서 D할 수 없더라고. 다시 말하면, 여성들은 너무나 프레질, 연약해서, 뭐할수 없다? 끔찍한 범죄의 세부적 내용들을 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다는 거야. 됐어요? 막 그냥 살인사건 같은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판단을 제대로 할거 아니야. 여자들은 그런 게 들고 확 끔찍해 막 이렇게 생각해갖고 들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었고. 그 다음에 too simplistic by nature. 천성적으로 너무나 simplistic, 동정적이어서. 동정심이 많아서 뭐할수 없다. Be able to remain objective, 객관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Those accused of offenses, 범죄의 피해자, 그리고 고발받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치여서 죽게 했는데, 죽은 사람도 불쌍하지만, 저 사람은 상가집 가서 두잔 먹었는데, 어떡하지, 안타까워서. 이래서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졌다,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자, 은행은 심지어 could refuse to issue a credit card. 신용카드 발행을 거절할 수도 있었대. 누구에게는? An unmarried woman, 미혼 여성들에게, 결혼을 안한 여성들에게는 신용카드 발급도 거부할 수 있었대. 그리고 even if she was married, 심지어는 그녀가 혼인이 되었어도 그녀의 남편이 요구를 받았다는 거야. 뭐라고? To sign for it, 그 신용카드에 서명을 하라고 남편이 요구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과거의 여성들은 이렇게 현재와 달리 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시절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랬죠?